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 강의 찍고 있습니다. So I'm filming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정말 오랜만에 뭐뭐 할때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이라는 유형 쓰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도 최고의 유행어입니다. 일단 유행어 영어로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So, 물론 그냥 new words, new expressions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어, 영어로 slang 이라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teach me some slangs 이라고 잘못 쓰는 거예요. slang 이라는 말, 집합 명사이니까 it's a collective noun. So, 이미 복수형이니까 teach me some American slang. slangs 쓰지 마시고요. slang. 이미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조어, 영어로 얘기할 때 neologism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 아니지만 약간 어학적 쪽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s 조금 grammatical terminology. 근데 neologism이라는 말 있고 newly coined words. So coin 동전이고 coined이라고 하면 체포하다. 이렇게 돈 만드는 만든다는 동사 됩니다. So newly coined words. 그래서 새로운 동전 만들듯이 새로운 단어 만들 수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So these are some newly coined words, newly minted words. So 조폐소 영어로 mint이라고 하고 이거는 박하 할때 mint 아니고 또 다른 용법 mint. So newly minted words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o 여러분 다 패러다임 시프트 아시겠죠? 몇년 전에 조금 유행어 됐죠. 먼저 미국에서 유행어 됐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외래어로 패러다임 시프트 많이 썼죠. So 그거 쉬우니까 다시 복습할게요. 그냥 사고의 틀, 대변화, 새로운 세계, 간 느낌 이런 거는 it's a total paradigm shift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o 획기적인 변화, 그런 거는 paradigm shift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표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년 전부터 미국에서 좀 유행, 됐던 말, catfish. 근데 catfish 명사로 쓰면, 메기류의 물고기. 원래 catfish. 그 정말 못생긴 물고기, catfish이라고 하죠. 근데 몇년 전에 catfish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 있었는데, 그 영화의 줄거리, 뭐였냐면, 사람들이 인터넷 세계에서 인터넷상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So 남의 인원, 신분을 도용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So 남의 사진을 도용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돈 달라고 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얼굴 밝혀달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인척 하면서 남의 사진 도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웃을 때 남자는 여자인 척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캣피시라는 다큐멘터리 그런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So,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인척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채팅 계속 뭐몇 년간 채팅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는 관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So 동사로 쓰면 I think she's catfishing you, bro. So 속어로 얘기하면 이어서 조심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너를 속이고 있을 거예요. Right? 그 사진으로 보이는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Right? 그런 거는 catfishing이라고 합니다. So I bet he's a catfish. So 남을 그런 식으로 속이는 사람 He's a catfish. That's probably not even him in the pictures. 그 사진에 나온 사람 아닐걸? I bet he's catfishing you. That's probably how he makes his money. So 인터넷에서 남을 그런 식으로 사기치고 남인 척하면서 돈 버는 행동, catfishing이라고 합니다. Zoom이라는 유명한 앱 있잖아요. 영상 통화, 영상 회의 할수 있게 해준 앱. 근데 그병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차단 당한 적이 있으니까 그병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로 퍼진 그 유행했던 그 병,
시대 한창 때 사람들이 다 Zoom으로 회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Zoom fatigue이라는 거, right? So 피로감 fatigue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쳤어요. Zoom 매일 해야 되니까 영상 통화 지쳤어요. So Zoom fatigue이라는 거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병에 관련된 표현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 얘기 안 하고 앞부분 생략해 가지고 그냥 Rona라고 해요. 그 앞에 있는 CO 빼고 그냥 Rona. He caught the Rona. I caught the Rona twice. 뭐 이런 식으로 그병두번 걸렸으면 bae라는 말 baby 대신에 써요. So Ain, Ain에 대해서 얘기할 때 she's my bae. 여자들이 하는 말 he's my bae. When's bae coming home? 남친 언제 집에 와? When's your bae coming home? So bae 그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o gaslighting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gaslight, so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가스등이죠. 근데 gaslighting 동사로 쓰면 상대방이 본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So manipulating someone into believing that they are crazy, right? 사람을 이렇게 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조작해 가지고. So 원래 그 어원은 그 옛날 그 영국 그 연극 있었어요. 런던에서. 근데 나중에 잉그리드 버그맨 유명한 그 50년대 유명했던 배우 이름이잖아요. 잉그리드 버그맨 나왔던 영화 가스라이트 이라고 있었습니다. So 그 줄거리 깊이 있게 얘기 설명해 드릴 필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남자 있었는데 그 남편하고 그 부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다락방에 숨겨진 숨어 있는 보물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 다락방에 있는 가스등 켜면서 그 아래층에 있는 가스등 그 가스 부족해서 더 이렇게 잘안 보이게 됐어요, right? 그래서 그 내려가면서 그 자기 부인한테 그 부인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어둡지 않아요? 남편에게 물어봤고 남편이 아니 맨날 하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가면서 매일 그 남편 그 올라가서 다락방에 보물 찾으려고 자꾸 올라갔어요 다락방에. 근데 다락방 올라갈 때마다 아래층 더 어두워졌어요. 근데 남편은 항상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부인 어느 날 자기 나 미쳤나? 나만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 정신 상태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이잖아요. Gaslighting. So 남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남을 그렇게 자기가 미쳤나 생각하게 하는 행동. So stop gaslighting me. He's gaslighting the public. 이런 식으로. So a politician may deny saying some things that they clearly said. If claimed with confidence, it can make the listener think, is my mind playing tricks on me? So 어떤 정치인이 본인이 분명히 한 발언을 안 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면 듣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So 그거는 gaslighting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Jump the shark. So jump the shark. So 상어 shark이고 jump 아시죠? Right? 뛰어내리는 거, 뛰는 거. 이거는 jump이죠. So jump the shark 뭘까요? 일단 영어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When a series gets to the point of including far-fetched. So far-fetched, 말도 안 되는 실감 안 나는 events like in the show Happy Days. So 어떤 시리즈의 작가들이 더 이상 참신한 생각 해내지 못하고 대신에 말도 안 되는 막장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행동. 네, so that show, I enjoyed that show for the first and second season, but in the third season, it really jumped the shark, right? So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세 번째 시즌 정말 이상해졌어요. 정말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말도 안 되는 장면 많이 놓고 이상해졌어요. 막장 드라마 돼버렸어요. So 어떤 쇼 그런 길로 빠져나가면 It jumped the shark in the third season.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원은 Happy Days이라는 좀 시트콤 있었어요. 인기 많았어요. 근데 몇 번째 시즌이었는지 아마 세 번째 시즌에 그 주인공 여러 명 있었지만 한 명은 서핑하다가 상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점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거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시컴 아니면 드라마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실과 만나는 장면 많이 놓고 말도 안 되는 줄거리 돼버리면 이 Jump the Shark이라고 합니다. So 예문 하나 볼까요? True Blood. True Blood 몇년 전에 좀 유행했던 인기 많았던 미드 was actually a pretty good show until it jumped the shark in the third season when every character in the show became some kind of supernatural entity. 그렇게 쓰시면 돼요. So 처음부터 막장이었던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jump the shark이라고 안 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멀쩡하게 보통으로 일반적인 드라마로 시작하다가 이상해지는 시즌 아니면은 순간 에피소드 그런 거는 it jumped the shark in the second season or it jumped the shark after that episod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et's not get out over our skis. So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 이말 많이 썼어요. So 약간 특히 정치계에서 조금 유행어 됐어요. Get out over our skis. So 경솔하게 행동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 말자,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자 하지 맙시다.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Let's no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So 원래 말 뒤에 마차 와야 되는데 말들이 그 마차 끌고 가잖아요. 근데 cart 말보다 먼저 가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못 가요. So let's no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하고 비슷합니다. Hasty, rash, premature 이거 다 유의어입니다. So buying a car before you even know how to drive is kind of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don't you think? So let's not get out over our skis. So 스키 타면 스키 타보신 분은 쉽게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몸 너무 앞쪽으로 기울이면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목에 뭔가 걸렸어요. So 스키 탈때 자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울이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So let's not get out over our skis. 오케이, 이거 마지막 거 이거 재미있습니다. Streisand, so Barbara Streisand. 한국식 발음 잘 모르겠지만 Barbara Streisand이라는 유명한 가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단 그 의미는 Streisand effect, so Streisand 효과. 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유행 어땠어요? So 주목받지 않은 문제를 자꾸 언급하다 보면 오히려 관심 끌게 되는 거예요. 화제 됐잖아요. So 이렇게 이쪽으로 보지 말라, 보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 관심 끄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히려. So 그거는 the Streisand effect 이라고 하는 거예요. So 가수 Barbra Streisand의 집에 대한 상세한 헬기 사진 올린 해안 보호 단체가 있었는데 스트라이샌드가 단체를 상대로 소송 걸었어요. 그 소송을 뉴스 널리 퍼져 원래 그 사진이 인터넷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까지 그 소식 듣고 사이트 찾으러 몰려갔어요. 따라서 역효과, 불러일으키는 행동,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합니다. 오케이, so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저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보다 거의 매일 하는 생방송 있습니다. 즉문즉답 시간도 하고,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시면 이 채널 말고, English in Korean Plus 채널에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고, 공짜로 진행합니다. So if you're interested, check that out. 그리고 오늘 강의의 텍스트 자료, 제 Patreon 사이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So Patreon에 가셔서, 무료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셔서 보시고요. Thanks everyone for watching the sh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